자, 단원 바뀌었죠? 정단원 바뀌었어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자, 일단 항등식하고 방정식하고의 차이를 알아야죠. 항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의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그 식은 성립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니? 왜? 난 이걸로 문제를 풀 거거든 이제. 자, 방정식은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가 아니고 특정한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차 방식, 2차 방식에서 x의 값을 찾아내버렸지. 그 연습을 했었잖아, 맞지? 인수분해에서 풀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항등식과 방정식 구분한다라는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고, 이게 항등식일 때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방정식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이제 어차피 여기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 이 식이 항등식이래.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와요.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의 값에. 자,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말이야. 알겠니? x에 내 맘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 식이 항등식이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뭐 항등식 예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었죠. 2x-4랑 2의 x-2랑 이거 항등식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항등식은요 딱 이렇게 얘기했죠. 좌변의 형태와 우변의 형태, 전개가 안 돼 있으면 전개를 해야 된다, 맞지? 좌변의 형태와 우변의 형태가 같다. 그리고 x는 왼쪽, x가 아닌 거는 오른쪽으로 이항하다 보면 0은 0꼴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식을 보고 항등식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이거 갖다 풀면 2x-4가 되죠. 맞지? 자, 요 내용,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x라도 뭐 해봅시다. x에 1 집어넣으면요, 얘는 마이너스 2 됩니다. 2 빼기 4니까. 맞죠?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같아요. 뭐 x에 100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100 집어넣으면 200에서 4 뺀 거예요. 10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98입니다. 정리해보면 같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걸 항등식이라 한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쌤, 항등식이면요, 잘 봐. 방정식은 우리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어.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전부 다 방정식이었죠.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너가 2x는 8 나오면요, x는 4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왜? 여기에 4, x 대신에 4 집어넣어야 이 식이 성립하거든.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 대신에 0 집어넣어도 안 되고. 맞죠? 자, 이렇게 x 대신에 어떠한 수를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하는 게 딱 정해져 있을 때는 걔를 보고 우리는 방정식. 우리는 지금 항등식은 뭐냐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그 식은 같아지게 돼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 된다고. 무조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럼 다시 내가 다시 아까 질문 다시 돌아갑니다. 방정식에서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맞죠? 그러면 항등식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면서요. 그러면 항등식에서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니까. 그래서 항등식에서는요, 개수, 그러니까 x의 개수, y의 개수, 개수가 뭔지 알죠 지금? 또는 상수항, 이런 걸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항등식의 성질이야. ax 더하기 b는 0이에요. 근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0이 돼야 된대. 무슨 말 이해됩니까? x에 내 마음대로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0이 돼야 된다고. 이 말은 a가 0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얘랑 곱해서 0 돼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얘도 0이 되면 돼요. 자, 뭐 똑같은 문제죠. 얘랑 얘랑 같은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뭐하다? 이 식은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맞니? 자, x로 묶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요 적어주는 요 내용이요, 결론적으로 너한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에 어떤 거를 집어넣더라도 이 식이 0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 되고 얘가 0이 돼버리면 x에 너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더라도 얘랑 0 곱하면 0, 거기에 0 다음에 자동 0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아, 얘랑 같아야지만 빼야 0 나오잖아. 그래서 a랑 a'랑 같다 이 말이야. b랑 b'랑 같다. 이해됩니까? 2차에도 마찬가지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나왔어요.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얘는 x가 들어가 있는 x제곱 형태 애들 다 묶어주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a가 0 돼야 되고 b도 0 돼야 되고 c도 0 되면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0으로 만들면 되죠. 자, 요렇게 찾는 겁니다. 당연히 뭐 요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자, 봐봐. 항등식은 내가 아까 뭘 찾는다 했어요? 개수를 찾는다 했죠. x의 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요. 자,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맞죠? 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은 뭐 이건 외울 거 아니에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은 항등식에서 개수를 찾는 건데 그 개수의 값이 얼만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찾아낼 건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에요. 자, 개수비교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죠. 봐봐. 2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 자, 이게 개수비교법. 쌤, x의 개수가 좌변에서는 x의 개수가 2예요. 그럼 우변에서도 x의 개수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야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야 항등식이 되니까. 쌤, a 2네요. 좌변에서 상수가 1이에요. 그럼 우변에서도 상수는 1이 돼야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찾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자,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한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다.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죠. 자, 근데 수치대입법은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쓰긴 쓰는데 대부분 애들이 익숙한 거는 개수비교법입니다. 자, 누구 이미 알고 있어요. 봐봐.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x-4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근데 애들이 항등식이래. 그럼 a와 b의 값 c값 구하래요. 맞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대부분 쓰는 게 뭐예요? 이거 다 정리해버리죠? 이거 다 정리합니다. 맞죠? 그게 뭐야? 개수비교법이야. 자, 다 정리하면 얘 풀면요, 2x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4고요. 그러면 x제곱 있는 놈은 2, x 있는 놈은 마이너스 x, 상수 있는 놈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쌤,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지? 이게 너한테 이미 익숙한 방법이죠.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비교하고 있으니까. 맞지? 자, 근데 쌤, 나 이 방법 말고 수치대입법이라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식이 좀 귀찮아. 내가 풀기 좀 귀찮아. 우리 앞에서 3차도 배웠죠. 곱셈공식으로. 맞지? 3차, 2차식으로 막 정리가 돼 있어. 좀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항등식을 판단할 때 앞에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어떠한 x의 값에 따라 성립한다. 어떠한 x라도 성립한다.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맞지? 그래서 뭐 한다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편하니까. 쌤, x에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 1 한번 집어넣으면요, 이거 0 되고 3 빼기 4 되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3 빼기 4 돼요. 그러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좌변은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3 빼기 4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쌤 x에 0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니? 어떠한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x에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일부러 0 만들고 있는 겁니다. 쌤 난 100 넣으면 안 돼요? 100 넣어도 돼요. 근데 100 넣으면 계산이 더러워지죠, 이거? 맞지? 그러니까 숫자를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는. 자, 0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1이죠. 맞지? 그러면 2 빼기 4니까 얘는 쌤 2 빼기 4라서 마이너스 2고요. x에 0 넣으면 여기 c 돼요. 맞나? 그럼 c가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찾는 거야, 하나씩. 그 다음에 또 뭐 x에 쌤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 2 집어넣었더니 요거 2 되고요. 이거 6 되고 8 빼기 4에서 4 나오네요. 그럼 요도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되죠. 맞지? 근데 쌤 계산 끝까지 안 합니다. c값을 내가 알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 이거 두 개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두 개 연립 방식 쓸 수 있죠. 그럼 a와 b값이 나와요. 알겠니? 이렇게 푸는 게 뭐야? 수치 대입법이야. 수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숫자 하나를 잡아서 대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연립으로 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중 누구를 더 알아야 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맞죠? 둘 다 중요해요. 계수 비교법은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차수가 낮아 또는 계산이 간단해 이럴 때는 정리한 다음에 두 개 다 각각 정리한 다음에 갖다 하시면 돼요. 근데 수치대입법은요, 식이 복잡해 또는 식이 커요. 그러면 수치대입법 쓰는 게 맞죠. 다 풀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거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에서 항등식이란 파트죠. 항등식이란 파트 중에서 계수를 찾는 게 이 항등식에서의 질문, 맞지? 포인트구나. 그럼 그 계수를 어떻게 찾냐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수를 비교한다. 계수를 비교한다는 말은 좌변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히 정리하고 우변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시키는 거. 그게 계수 비교법. 수치대입법은 좌변의 식이 더럽거나 또는 우변의 식이 꼬여있다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씩 집어넣어서 풀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나온 식을 연립해서 미수를 구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둘 다 알아야 돼요. 문제마다 다르니까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 유형 한번 봅시다. 자, 1번 봅니다. 1번. 자, 다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a와 b와 c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맞지? 보입니까 이거? 자, 1번 이거 푸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그냥 문제를 눈으로 봐봐. 이거 푸는데 얼마 안 걸리지? 맞지? 근데 얘 2번 볼래요? 얘 이거 막 풀면요 a가 중간에 다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ax, 마이너스 ax 나오고 마이너스 2a도 나오고 맞지? 또 여기 풀면 또 bx 제곱을 해서 나중에 묶어주기가 번거롭죠. 맞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뭐 쓴다? 수치대입법. 이런 문제는 계수비교법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실력이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이게 계수비교법이 빠르겠다. 수치대입법이 빠르겠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당연히 1번을 수치대입법 써도 되고 2번을 계수비교법 써도 돼요. 됐죠? 문제 푸는 속도의 차이가 날 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쌤, 나는 얘를 뭘로 풀겠다? 계수 비교해보겠다. 계수 비교법입니다. 내가 이걸로 정리해볼게요. 좌변 정리합니다. 좌변. 자, 좌변 정리하면 이거 풉니다. x의 제곱. 이렇게 또 정리하면 플러스 ax제곱. 또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요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ax. 또 요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3. 자, 계속 정리합니다. 좌변면 정리하니까 3차식은 얘 하나 있고요. 2차식은 얘랑 얘 있죠. 맞지?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문자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나오죠. a-1의 x제곱. 맞죠? 그 다음 x로 묶어내버리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 상수는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우변은 내가 안 적을게요. 문제에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쌤, 좌변에서 나온 놈이랑 우변에서 나온 놈이 항상 같아야 돼. 항상 같은 식이니까, 맞지? 그래서 쌤, 얘랑 얘랑 비교하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 얘랑 얘랑 비교하면 같아야 돼요. 아, A-1이랑 B랑 같구나. 맞나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하면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아, 3이 C하고 같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C값은 3인 거 끝나버렸고요. 자, 요거 이항합시다.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면 얼마 돼요? A값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맞지? 아, 그래서 쌤,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A에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으면 B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이고 C는 3입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됩니까? 이건 계수 비교법이에요. 그러면 자, 보편적으로 많이 풀게 되는 뭐다? 수치대입법입니다. 2번은. 알겠어요? 왜? 너무 갖다 풀기 힘들거든요. 나는 쌤 계수 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답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식 정리하는 것도 귀찮아요. 어차피 연립방식 써야 되거든요. 알겠지? 한번 해볼게요. 5번은 수치대입법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하는 내용들이. 자, 수치대입법 써볼게요. 쌤, 첫 번째 대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100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만을 대입해도 됩니다. 단 만을 대입하거나 100을 대입하면 계산이 귀찮아진다는 거. 그래서 어떤 계산이든 편하려면 0이 많이 나오면 되죠. 맞지? 그래서 쌤, 이쪽에 첫 번째 항에서 0 만들 조건이 일단 눈에 한번 보이죠?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야.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2 플러스 6 빼기 2죠. 맞니? 이 정도 계산되죠? 좌변. 그럼 6이죠, 6. X에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자, 마이너스 1. 자, 우변도 마이너스 1 한번 대해볼게요. 쌤,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거 다 날아가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있어서 다 날아가네요.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3.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3이가? 그럼 3B 나오네요. 어? B값 2 나와버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쌤, 두 번째. X에 뭐 넣어볼까요? 쌤, 요거 X-1라는 놈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0대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에 한번 2 집어넣어보자. 자, X에 2 집어넣으면요, 잘 보세요. 4, 2, 8이고 빼기 10이고 빼기 2예요.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나옵니까? 좌변 마이너스 6 나오죠? 계산식 안 적었어요. 우변 2 집어넣어볼게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쌤, 얘 날라가고요. 얘도 날라가요. 맞니?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요거 3 되고 요거 2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두 개 곱하면 6이죠. 6C예요. 어? 그러면 쌤 C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요.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고 있는지. 어떻게 푸는지 나와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쌤 또 뭐 집어넣어볼까요?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X 혼자 남아있으면 0 집어넣으면 X 혼자 있는 놈하고 곱해져 있는 건 다 날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0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이번에 X 0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0 집어넣는 거예요. 자, 0 집어넣으면요, 좌변 0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마이너스 2 하나 남아요. 자, 우변 0 집어넣으면 쌤 이거 때문에 이거 통으로 다 날아가고요. 얘 때문에 이것도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죠. 미안.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2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에 가네. 어? 쌤, 이걸로 통해서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A값은 1이고 B는 2고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거죠. 지금 차이 알겠습니까? 항등식을 풀 때는, 자, 문제에서 생각해봐. 문제 출제자 의도만 알면 뻔하죠. 항등식은 어차피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왜?
어떠한 액수도 다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을 구한다.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라 해서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미중계수법 안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좌변과 우변을 비교한다. 다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내 마음에 드는 숫자 집어넣는다. 이거죠. 다 내 마음에 드는 숫자 집어넣더라도 금방처럼 이렇게 소거될 수 있는 걸 집어넣는 게 좋죠. 그래야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이해됩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항등식에 대한 기본이고요. 우리 뒤쪽에 나오는 복소수 파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맞죠? 조금만 있으면 복소수 파트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복소수 풀 때 이걸 계속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아야 돼요. 자, 등식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 봐봐.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네. 어? 쌤, 얘는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쌤,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K, 뭐 K제곱 있다면 K제곱 있는 거는 K제곱으로 다 묶어주고요, K 있다면 K로 묶어주고요, K 없다면 K 없는 거 다 묶어주고, 요런 식으로 뭐 내림차순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 비교하니까 이거 0 돼야 되고. 맞죠?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거든? K에 대한 문자에 정리하면. 얘랑 얘랑 비교하니까 이것도 0 돼야 돼. 여기 K가 없거든. 상수, 이거 0이니까 이거 0 돼야 돼. 뭐 이렇게 푼다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나왔네. 맞죠? 우리는 다 정리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K로 묶어줄 수 있게. 일단 다 풉니다. 다 풀면 2KX. 그 다음 풀면 마이너스 x, 또 풀면 플러스 ky, 또 풀면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이제 k 있는 거 다 묶어주고 k 없는 거 다 묶어줍시다. 왜? k 2차는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2차도 있었으면 2차도 묶어줘야 돼. 알겠죠? 자, 지금 1차밖에 없어요, k에 대한. 딴 거는 문자로 신경도 안 쓰면 됩니다. 왜? k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K로 묶어줍니다. 쌤, K 있는 거 묶어보니까요, 여기에 2X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Y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걸로 한번 묶어볼 테니, 마이너스 X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Y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7이 있죠. 자, 이렇게 바뀌었네. 맞죠? 이제 뭐 하면 돼요? 개수비교법이죠, 뭐. 왜? K값에 관계없거든. 실제로 우변은 지금 어떠한 꼴이야? 0 곱하기 k 더하기 0, 이 꼴이거든요, 지금. 맞죠? 그래서 0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얘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0 되면 되고요, 얘 0 되면 돼요. 그러면 k 아무 수를 집어넣더라도 곱하면 0이고 더해봤자 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맞지? 이걸 립방에 쓰면 되겠네요. 쌤, u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실제로 지금 이게 안 되는데요 하면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학교 2학년 내용이거든요. 맞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 하면 됩니다. 솔직히 가감법 푸는 거 모르는 사람들, 들으면 아는 사람도 있고요, 기억나가지고. 나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쌤한테 와서 좀 쪽팔리지만 해주세요 하면 이거 다 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죠? 그만큼 쉬운 내용이니까. 자, 빼겠습니다. 빼면 3x, 얘 빼면 플러스 6은 0. 이러니까 쌤, x는 마이너스 2 돼야 돼요. x에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x 뭐 여기 집어넣자.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죠. 이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죠. 근데 이것도 0 돼야 돼. 그러면 y는 5가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x의 값과 y의 값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은 항등식 기본 개념 잡았죠. 항등식이라는 거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 개수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하나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 그리고 문제에서 어떠한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또는 어떠한 x의 값, 어떠한 k의 값이라도, 또는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 이런 말뜻만 가지고 있는 식이 나오면 항등식이고, 그 식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만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봐봐,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뭐라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적혀 있죠. 맞나요? 요거 때문에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하고 Y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그 자리에 100을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자, 이 말은 마찬가지. X 있는 건 묶어주고 Y 있는 건 묶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일단 얘부터 정리하면 AX-2AY 맞나요? 그 다음 플러스 3BY-BX 또 플러스 EX-3Y는 0이다. 이제 정리하자. A 있는 거 묶어, X 있는 거 묶어내고 Y 있는 거 따로따로 묶어내라 이거죠. X 있는 거 묶어낼게요. 쌤 X로 묶으니까요. 여기 A 하나 남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B 한 개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 2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Y 있는 거 한번 묶어내볼게요. 자, Y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2A도 있고요. 플러스 3B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도 있죠. 됐나요? 똑같네.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 Y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X하고 붙어있는 놈 또 Y하고 붙어있는 놈 이거 전부 다 뭐 돼야 된다? 우리는 0 돼야 된다. 0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윤리방식 쓰면 끝나는 거죠. A-B 플러스 2는 0이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이다. 윤리방식 쓰면 되죠. 맞지? 정리합시다. 위에 거 두 배 하면요. EA-2B 플러스 4는 0이다. 중학교 때는 상수 다 넘겨서 풀었어요. 맞지? 근데 그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문자 하나를 날리는 겁니다. 소거시키는 거. 자, 얘는 마이너스 E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래서 두 개 더 합시다. 두 개 더하면 A 날라가네요. 두 개 더하면 B 되고요. 두 개 더하면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아, B 값은 쌤 마이너스 1이에요. B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3 되죠. 맞죠? 이거 통합하면 3 넘어가니까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문제에서 A값과 B값을 각각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